네, 한준호입니다. 박선희 수석님 뒤에 계시죠? 예, 잠깐만 좀 자리로 와주시죠. 가시는 중간에 질의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국민의힘 예. 대선 후보 장모 네, 보석 허가 취소에 대해서 청원이 이틀째 3만 8천 명 이상 동의를 했는데 왜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을 했습니까? 아마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비공개를 했다면 선거 기간 중에 선거에 미칠 수 있는 그 청원에 대해서는 그 운영 정책에 따라서 네. 비공개를 했고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는 예비 후보 등록일인 7월 12일부터 내년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까지 그 운영 정책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청와대 청원에는 뭐 그 당이 어디가 됐든 지금 현재 선거와 관련돼서는 중립을 지키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런 그 정치 중립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입을 하지 않는다. 네, 화면 하나 다음 넘겨주시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비서실장님 화면 좀 봐주시죠.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대선 후보 가족들의 비리가 현재 밝혀진 것만 이렇습니다. 본인은 옵티머스 사태 초기 사건 부실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 중이고 윤대진 검사장령 뇌물수사 무마로 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중이고 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으로 인해 가지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중이고 장모에 대해서도 최근에 문제가 됐던 요양병원 불법 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정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내용들 알고 계시죠? 예, 네네.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온 가족이 피의자로 연루된 후보는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인데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면 대통령께 면담 요청했을 때 대통령께서 만날 의향이 있으실까요? 면담 요청이 오면은 검토는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 프로토콜에 의해서 검토를 하시고 네. 만나실 수 있는 거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이제 그 이재명 전 성남시장 도지사를 거쳐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됐는데 이게 설계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설계자에 대한 개념 혹시 알고 계십니까? PF 일을 날 때 개발 사업자가 설계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내용을 한번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설계는 세 차례에 걸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설계와 두 번째 설계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두 번의 설계는 설계자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한 겁니다. 오늘 행안위 국감에서 김용판 의원께서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핵심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 대장동 부동산 투기 시즌1이 있습니다. 첫 번째 2004년. 2004년이면은 이 당시가 이대엽 시장 당시인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 예정지를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즌1은 쉽게 무산이 됩니다. LH 로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됩니다. 이때 이 로비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오늘 고인이 되신 노태우 정부 당시에 행정수석을 지내고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이현택 당시 체육회장인데 3월에 인허가 청탁 대가로 토지를 아주 싸게 매입하는 혐의로 인해 가지고 알선수재죠. 이로 인해 가지고 결국엔 LH 사업이 잠정 중단됩니다. 시즌2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을 해요. LH가 성남시의 공영개발을 다시 한번 하겠다. 그래서 성남시가 이를 수용을 합니다. 2009년에 대장동 2차 비리가 또 발생합니다. 다 돈 때문이겠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잠정 추정하실 수 있겠죠? 자 이때 이강길이라는 사람이 C7을 설립을 해가지고 부산저축은행 등 11개 저축은행에서 1,805원을 PF로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PF로 받아서 대장동 토지의 약 32%를 매입을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로비를 해요. 로비 대상자가 2008년 한나라당 중앙청년이 부위원장을 했던 남욱 여기 8억 3천 갔습니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동생에게 2억이 갑니다. 성남시 의원이었던 최모 씨 1억이 갑니다. 전방위적으로 한나라당을 향해서 로비를 합니다. 자, 2009년 10월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신영수 의원 등 이분들이 LH의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2010년 6월에 결국 LH가 대장동 공영개발 제안을 철회를 하죠.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시즌3입니다. 시즌1과 2는 공통점이 혹시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예, 뭐, 네. 읽어봤습니다. 돈과 연련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돈. 자, 2010년 7월에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공영 개발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개발 제안을 반려를 해버려요. 자, 이때 2011년 11월 남욱이라는 양반이 다시 등장을 하고 이강길이라는 사람이 재등장을 합니다. 이 시즌2 설계자들이에요. 이재명 전 시장은 설계자가 아니라 그동안에 돈을 벌기 위해서 설계를 했던 것을 무력화시킨 재설계자라고 저는 칭하고 싶은데 재설계를 한 겁니다. 즉 민영개발을 공공개발로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 일을 시도를 했던 것이죠. 자, 이럴 때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2012년 3월 26일에 민간개발업자 택지 우선 공급, 이 당시 이명박 정권 때인데, 즉 민간 특례 근거가 신설이 되고, 2014년 9월 박근혜 정부에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가 추진됩니다. 2017년까지 LH 공공택지를 지정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2014년 10월에는 강석호 국민의 의원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2014년 12월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고, 2016년 11월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실시 계획 인가가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으로 바뀝니다. 내부 설계가 들어간 겁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한 두 차례의 설계와 내부 설계가 아주 기민하게 엮여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 공공개발했던 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설계, 즉 재설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왜 돈 못 받았냐라고 국감에서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청와대 측에서도 반드시 관련 내용들을 깊이 성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